그렇지만 또 섭섭한 점은 또 섭섭한 대로 좀 남죠. 불과하게 견고 권소. 과연 무엇이 불과하게 견고 권소일까? 재불 정법입니다. 일체 중생의 불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보살의 관정지에, 관정의 지위에 이르며, 이르기를 원하며, 십지. 십지가 관정지죠. 제일 높은 지위죠. 가장 그 머리에 물 부어지는, 그게 이제 법운지라고 하는데, 내용은 관정지입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이 다 제 십지의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항상 모든 부처님의 습수한 바가 되어서, 모든 부처님이 습수하는 바가 되어서 일체 불선지법 멀리 영원히 떠나기를, 선하지 아니한 법은 영원히 떠나기를 원하며. 그렇죠. 진정 부처님의 권속이 되고 하면은 불선지법, 과거에 어렸었고 몰랐을 때는 실수를 해서 불선한 일을 했지만은 부처님 슬하에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배워서 이제 철이 들었다면은 이제 영리 일체 불선지법 해야죠. 일체 불선지법을 영원히 떠난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또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을 수순해서 보살의 최승지법을 수행하기를 원하며, 보살의 가장 스승한 바, 보살행, 이타행입니다, 이타행. 그중에서도 법으로서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행위, 최승지법이죠. 또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다 일체 지기 받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일체 지혜의 기, 이걸 우리가 숙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일체 중생도 숙이 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아주 10대, 10살도 채안 되는 저기 도행이만한 저런 애들이 제기를 가지고 제기 놀이를 하다가, 물론 삼이죠. 절에 들어와 있는 삼입니다. 제기 놀이를 하다가 노스님이 다 공부하면서 끙끙대면서 성문 사과 얻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노스님 뭐 그렇게 끙끙댑니까? 내가 그 성문 사과를 드릴 테니까 받기나 잘하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노스님이, 이 천진한 노스님께서, 그래. 네가 그러면은 나 이제 성문 사과를 그 한번 줘봐라. 그리고 이제 아주 공손하게, 그야말로 큰 스승 밑에 머리를 조아리듯이 그 어린 삼이, 5살쯤 되는 삼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까, 지가 차고 있던 제기를 들고 뱅뱅 돌려가지고 노스님 머리를 탁 때리면서 수다원과를 얻었다 딱 하고, 또 하나씩 회회 돌려가지고 또탁 때리면 사다함과를 얻었다. 그 다음에 또한번 돌려가지고 또 아라함과를 얻었다,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대로 노스님이 그 순간 성문 사과를 다 얻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역불출자 일개신자면 그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한 글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선조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고봉스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 노스님은 평생 공부하면서 순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어린아이지만은 어린아이란 분별도 없고, 제가 무슨 수기를 주겠나 그런 의심도 한 마디도 없고, 그냥 하나도 없고, 그대로 아이의 말만 듣고 그대로 머리 숙여서 그래 준다니까 수기를 받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딱 머리를 대고 네번 얻어맞음으로써 성문 사과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체 지혜의 기별, 정확하게는 지혜의 기별 주는 것을 얻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일체지, 일체지는 뭡니까? 부처님이 터득하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다 얻기를 원한다. 줄수 있는 사람, 숙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모든 열애로 더불어
계시를 평등해서 다 열애하고 똑같이 평등해서 일체의 불법에 무불자제, 자제하지 아니함이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모두 제불의 섭수한 바가 되어서 모든 부처님이 다 섭수한 바가 되어가지고서 항상 널리 항상 능히 무취착업, 취착이 없는 업 수행하기를 원하며 그렇죠. 부처님이 섭수해 주면은 그 어디에 집착하고 취착하겠습니까? 그런 업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집착으로부터 고가 생기고 온갖 문제가 집착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또 그래도 이제 생명에 대한 그런 애착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거 자꾸 이제 살면서 훈련이 되기를 어떻게 훈련이 되는 거 하니 여러 스님들 이제 차 여러 번 바꿨죠. 차가 이제 한 5년, 6년, 한 10년쯤 이렇게 타면은 아무리 안 바꾸려 해도 여기저기 고장나고 무엇이 탈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게 이제 한 30만 원이나 50만 원쯤 받고 폐차하는 길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냥만 가져가기만 해도 상당히 고마운 거야. 그냥만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아주 고마운 일이야. 우리 몸에 대해서도 폐차 때가 되면은 그쯤 생각해야 돼. 아 그냥 가는 것도 아주 고마운 일이다. 그냥 가는 것도 폐차는 그냥 가져가면 고맙게 생각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라면서 스님들 네 그렇게 법문하죠. 항상 그렇게 말씀하죠. 아 운전수는 새 차 갈아타면 되는 거다. 우리 이 몸 운전수는 따로 있으니까 이 몸 벗어 던지고 새 몸 받으면 된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진정으로 그 이치 하나만 우리가 터득해도 참 불법 만난 공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 우리 취착심이 없다면 뭐 얼마나 그 사람 훌륭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뭐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무취착업, 취착이 없는 업을 항상 수행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상이 제불 제일 시자야 항상 모든 부처님의 제일 가는 시자가 되어서 일체 불소에서 지혜를 수지행 지혜의 행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시자 하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분이 아란존자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시자가 여럿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아란존자가 오래 했고 또 뛰어난 시자였고 하니까 아란존자밖에 우리 기억 못해. 그런 정도로 그래서 제일 시자야. 시자하면 아란존자 같은 시자가 없어. 참 재빠르고 총명하고 그 시자 노릇을 하면서도 한 번도 다른 뭐 그 권세를 휘둘러 본 적도 없고 백을 행사해 본 적도 없고 참 모범적으로 잘 시자 노릇을 잘 했죠. 일체 부처에서의 지혜의 행을 닦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모든 부처님을 급시해서 선건회향하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정득하고자 하며 또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자 하며 일체 삼계를 출리하고자 하며 또 무손뇌심 손뇌가 없는 마음을 성취하고자 하며 한량은 광대한 보리를 얻기 위함이며 또 조불 불법지 불법을 비추는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며 항상 모든 부처님의 섭수를 입고자 하며 모든 부처님의 호지함은 하는 바가 되고자 하며 호지한 바를 얻고자 하며 또 일체 불법을 믿고 이해하
하고자 하며 신해. 우리는 우리의 신해 행정 늘 하는 말이지만은 신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첫 단계 거기에만 잘 머물러도요 아주 그 불법 수행 잘하는 사람입니다. 해행증 그거 너무 욕심낼 것도 없고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 위에 믿음이 튼튼하면은 그 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십신 본문 화엄경 십신 본문에도 얼마나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간절합니까? 참 간절하게 그 현수품 보면은 그 믿음에 대한 그 본문인데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 믿음의 본문을 다 끝낼 무렵에 저 마지막 계송쯤 가면은 정말 뭐 믿음을 그렇게 높이 그 찬탄을 했습니다. 그 우리는 신의 행정 하지만 해 행정 그거 굳이 그 넘볼 것 없이 믿음 신해 했잖아요. 위욕 신의 일체 불법 믿고 이해하는 정도 거기에만 우리가 제대로 안주하고 있어도 거기에 또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훌륭한 그 불자입니다. 훌륭한 수행자예요. 위욕 성취여 삼세 재불 평등 선거 삼세 재불로 더불어 성건이 평등함을 성취하고자 하며 또 위여 원만 무해안심 해안이 없는 마음을 원만하고자 해서 일체 재불법을 정득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이러한 까닭에 앞에서 이제 급시 말하자면 모든 부처님에게 시봉하는 그런 그 보시를 했고 그 다음에 원을 회양의 입장에서 원을 세웠다. 늘 이제 자기 수행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제 회양을 하는 것이 이제 중생에게 회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토와 국왕 보시라 그랬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국토 일체 재물을 보시하되 내지 다른 것도 많지만은 왕위와 왕위라 하더라도 시력 능사하고 다 또한 능이 다 버리고 보시하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버리고 모든 세상 사에 심득 자제하여 왕위까지 버릴 수 있다면 뭐 세상 사에 뭐 자유자재 안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자재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치 황제 출가시 보면은 참 그 하무시 깝깝할 때 그 출가시 읽으면 시원하죠. 나도 왕년에 말이야 저기 저 서역에 일개 납자가 되었었는데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왕의 집에 이렇게 떨어져서 왕노릇을 했다. 마음에도 없는 왕노릇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다. 진짜 순치황제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 얼마 안 돼요 그분은 또 청나라 때 그 스님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 말하자면 경험한 분의 그 말씀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말도 못해. 뭐 천하를 다스린다고 해봤자 마치 한 판의 바둑과 같은 것이다. 천하를 다스려 중국 천하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그걸 천하를 다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까지는 한 판 바둑뜨기야. 한 판 바둑뜨기 가지고 뭘 그렇게 아웅다웅 했었느냐? 마음이 이쯤 되니까 왕이 다 버려버리고 심득 어제 세사에 심득자제라 세상사에 마음이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이런 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왜 그렇게 모두들 욕심을 내샀는지 무게 무박하며 개 얽힘도 없고 속박도 없으며 무소 연착하며 연연해서 집착하는 바도 없으며
원리 악업하여 악한 업을 멀리 떠나서 중생을 요익해 하며 불착 중생을 요익해 하더라도 그 업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해. 우리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 과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착하는 바가 없어. 불락세법하며 세상법에 대해서 즐겨하지 아니하며 불부타면 제 유생처 모든 존재의 태어나는 바 곳에 탐념하지 물들지 아니한다. 그런 제유생처라고 하면 이제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온갖 그 생명이 태어나는 곳은 다 말하는 것이죠. 수주 세간이나 비록 세간에 머물지만은 비차처생이며 이곳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며 심불 염착 온계 처법하며 마음으로 온 18계 12처의 법에 집착하지도 아니해서 내외법의 안과 밖의 법에 심무 의지하며 마음에 의지해서 머무는 바가 없으며 상불망실제 보살행하며 항상 모든 보살의 행 보살이 행해야 할 그 행을 망실하지 아니해. 그 불교의 궁극 목적은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대승 이 좋은 대승 불교가 있는데 그래죠. 그 스님들 남방에 가서 법문하고 온 스님들 법문 들어보면은 그 이제 한국 사람이 저 미얀마나 뭐 태국 같은 데 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앉아 있으면 이제 그쪽 스님들이 남방 스님들이 그런다는 말. 너는 왜 부처님이 설하지도 않는 거 대승 불교 대승 비불설인데 대승 경전을 그렇게 승상하느냐. 그러면 이 스님이 이제 네가 그때 봤냐? 너는 그 300년 이후에 그 뭐 그 결집되고 뭐 한 거 그런 거 그거 진짜 부처님 말인 줄 너는 봤냐? 대승 비불설이 그 부처님의 설이 아닌 줄 봤느냐? 그럼 꼼짝도 못 한다. 그러면서 또 좋은 점이 그쪽에는 소승불교라고 하지만 대승행, 대승보살행은 이쪽 대승불교, 선불교권보다 훨씬 10배, 100배 더 한다는 거예요.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데 불교는 보살행을 우리보다 훨씬 더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하면서 소승행을 하고 그 사람은 소승불교라고 하면서 대승행을 하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뭐 교리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떠들기로 하면 대승불교를 따라올 수가 없지.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에 국한된 것이지 실제로 대사회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보살행을 그 사람들이 많이 교육, 의료 뭐 곳곳 모든 분야에 그렇게 대승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는 대승 뭐 대승보다 뛰어넘는 열애선보다 뛰어난 조사선을 하면서 대승 열애보다도 뛰어난 조사선을 하면서도 행은 소승불교를 하는 거지 소승불교. 아니 평생 많이 세세생생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한 번도 정말 대승행을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전에 선방에 같이 있던 스님들을 이제 가끔 이제 해제 중에 찾아오면 기다리라고 내가 한방 터지기만 하면은 크게 대승행을 할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래.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자기만을 위하는 업만 계속 쌓이는데 그게 될 일 있어요? 매일매일 그 우유를 짜가지고 이웃집 한 집 두 집이라도 보시를 해야 그게 한 달쯤 지나면 한 동네 다 돌아가게 보시를 할 수가 있지. 한 달간 모았다가 한꺼번에 짜려고 어느 날 우유를 짜보니까 말라버리고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경전은 일찍이 그렇게 이야기 다 해놨잖아.
온 척의 법에 집착하지 아니해서 내외 법에 있어서 보살행을 모든 보살의 행을 망치하지 아니하며 미정원리 제선지식하며 모든 선지식을 일찍이 원리하지 아니하며 멀리 떠나지 아니하며 모든 보살의 광대한 행원을 가져서 항상 즐겁게 일체 선우를 받들어 섬길지니라 성경이니라 선우 사지식이죠 일체 선우를 섬기니라 보살이 이시야 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이제 그렇게 이제 성근을 닦고 그것을 자기 성근 닦는 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회향해야 돼 회향 이걸 가지고 회향해야 돼 중생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저기 저 정행품에서부터도 늘 당원 중생 마땅히 중생이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이 화엄경의 가르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오로지 화두는 일체 중생이니까 그저 나는 없고 오로지 중생만 잘 되기를 밤낮 없이 소원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뜻으로도 신구의 삼업으로 끊임없이 원하는 거죠. 일체 중생이 잘 되기를. 이른바 일체 중생이 대법왕이 되어서 어법에 자제해서 모든 법에 자제해서 저언덕에 이르기를 원할지니 원하며 피안에 뭐 피안 뭡니까 저언덕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일체 속박 일체 번뇌 일체 문제가 다 해결된 곳이 저언덕이라 거기는 일체 문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 언덕에 이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불법왕을 이루어서 부처님의 법의 왕을 이루어서 일체 번뇌의 원적 일체 번뇌의 원적을 꺾어 소멸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불왕 위에 머물러서 대법왕이나 불법왕이나 뭐 불왕이나 거의 다 같은 뜻이죠 불왕 위에 머물러서 그 열애지 열애의 지혜를 얻어서 불법 개연하기를 열어서 연설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불경계에 머물러서 능히 무상 자제 법륜 굴리기를 원하며 가장 높은 자유자재한 법륜 굴리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열애가에 태어나서 어법에 자제해서 법에 대해서 자유자재해서 불종 부처의 종자 보호해 가져서 영사 부절하며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계시 무량 법왕 정법하여 한량 없는 법왕의 정법을 열어 보여서 가없는 제대 보살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큰 보살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모든 중생이 궁극에 모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보살 마하살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참 전군인 무슨 뭐 장교화 그와 같이 전 국민 보살화 운동 전 국민 보살화 운동 그겁니다 바로 이 환경 그거예요 전 국민 보살화 운동이에요. 전 국민이 보살이 되었어. 그래도 우리나라가 보살이 제일 많은 나라야. 가나오나 전부 보살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요, 그거. 그거 보살이란 말 잘못됐다. 보사다, 보사. 보호할 보자, 절사자다. 뭐, 남자 신도는 그런 보사 안 하나. 스님도 보사 하는데. 그 보살이란 말 뜻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견강부회를 해서,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출 거 없어요. 그건 견해가 좁은 사람들이 그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국민 보살화 운동, 전 국민 보살. 이리 가도 보살, 저리 가도 보살. 교회 가도 보살 많아요, 사실은. 천주교도 보살 많아요.
정작 불교보다도 보살 행하는 사람들은 그쪽이 더 많아. 더 많다고. 그걸로 유지하는 거예요. 교리 가지고 유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리 우수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게 절대 아니에요. 교리 우수하면 입으로만 우수한 것이지 실제로 몸으로 우수한 일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보살행을 잘하니까 공감하는 거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지. 교리 아무리 뭐 하찮다 하더라도 교리가 밥 먹이잖아. 실제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걸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을 하는 거. 얼마나 세상에 기여를 많이 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살 하는데 보살행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또 일체 중생이 주 전법계 청정한 법계에 머물러서 대법왕이 되어가지고서 불출행을 나타내어서 부처님이 출행한 것을 나타내어서 상속부단 계속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 여기도 부처님이 나오셨다. 저기도 부처님이 나오셨다 하는 그것이 끊어지 상속해서 상계 계속해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또 일체 중생이 모든 세계의 지혜왕이 되어서 군생을 화도해서 교화하고 인도해서 무시 잠사 한순간도 잠깐도 버리짐이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널리 법계와 허공계와 같은 모든 세계 가운데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법시주가 되어서 법시주 바로 이겁니다. 법시주 물론 의식주 문제를 시주해서 의식주 문제를 도와주는 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법을 시주하는 것을 늘 중점을 둬야 합니다. 중점을 둬야 돼요. 부처님은 법시주자였지 의식주 문제를 시주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다 버리고 출가했으니까 뭐 재산이 있을 까닭이 없죠. 만약에 재산이 있었더라면은 출가한 사람이 재산이 있을 수는 물론 없고 뭐 있었다면 모범이 될 수도 없었지만은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다 탈탈 털어서 전부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법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의식주법. 의식주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처님이 했듯이 법시주자. 법시주자가 되어서 그래서 법공양 하는 것도 법시주 하는 거 좀 흉내내고 본받고 있는 택이죠. 사기 함덕 주어 대성하며 모두들 그들로 하여금 모두 대성에 몸을 깨 하기를 원하며 대성법 큰 술에 많은 사람들을 다 씻고 가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다 씻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 대성 큰 마음입니다. 정말 큰 마음. 그런 큰 마음에 머물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제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참 그 정말 어렵죠. 대성같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성이란 중생심이거든요. 우리 중생들 한 분 한 분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대성심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성행은 참 어려워. 거기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돼서 그래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습관 들인 그런 거 오늘 나라고 이렇게 집착하던 그 습관 때문에 그래 어렵습니다. 또 일체 중생이 구족 중선의 왕을 이루어서 모든 선을 구족한 그런 그 왕이 되어가지고서 삼세불로 더불어 선근이 제등하기를 원할지니라. 삼세부처님하고 궁극에는 모든 중생이 다 같아지기를 선근이 같아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보살마설의 왕위를 보시하는 선근회왕이니 그들로 하여금 일체 중생으로 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해 아는 채 머물게 고자 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편안한 곳에 모든 생명이
다 편안하게 살도록 편안하게. 그 편안하게 사는 것은 뭐 많이 가져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그 원리를 터득해서 거기에 맞게 사는 길이죠. 그 다음에 도성보시라 했어요.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어떤 사람이 왕의 경도, 서울이죠. 경도와 화려한 대성, 큰 성과 그리고 그위 관방의 소유 수세 얻은 저기 지방 변두리 도시, 나라 변두리 도시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세금까지도 구걸하고 오는 사람이 있음을 보거든. 그런 말입니다. 참, 알뜰이도 걷어가죠. 알뜰이도. 예. 왕과 또 서울, 그리고 대성, 큰 성과, 그리고 관방의 소유 수세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저기 뭐, 어느 나라는 관방 장관도 있죠. 변방 방위에서 이제 걷어들이는 세금들까지도 구걸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거든. 진계시오대 모두 다 베풀어 주되 신무인석하고 마음에 아끼는 바가 없고 온전히 보리를 향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대서원을 바라며 대자에 머물러서 대비를 행하며 지환열하여 뜻과 마음이 환열해서 중생을 이익하게 하며 광대한 지혜로서 깊은 법을 해요. 깨달아 알아서 재불 평등의 법성에 안주하며 발심하여 일체지를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일체지. 일체지 속에는 화엄경의 일체지 속에는 뜻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그 말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보살행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능력들을 한마디로 그 알맹이만 표현하면 일체지니까요. 또 혹은 또 심력이라고도 이제 표현하고 그것도 심력지예요. 지. 또 자제한 법에 깊은 즐거움을 일으키는 까닭이며 자제한 지혜 증득을 구하는 까닭이며 일체 모든 공덕을 청정하게 닦는 까닭이며 견고하고 광대한 지혜에 머물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모든 성근을 널리 모은 까닭이며 일체 불법을 불법의 원을 수행하는 까닭이며 자연히 대지법을 가고 깨닫는 까닭이며 보리에 안주해서 마음에 물러감이 없는 까닭이며 일체 보살의 행운을 수습해서 일체 종지를 지인 구경고로 끝까지 완성하는 다 완성하는 까닭으로 이행 보식하고 보시를 행하고 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는 이른바 또 이제 회향입니다. 회향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착한 일 1차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또 뭐 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행이 회향이 되도록 해야 돼. 회향이 되도록 중생에게 중생도 돌아보라는 그런 이 속에는요 참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되 중생까지도 생각하라, 중생도 돌아보라. 그래서 그 중생에게도 그 선행의 여파가 미치도록 하라. 그런 뜻으로 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능이 무량찰토 한량없는 세계를 엄정 깨끗이 장엄해서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보시해서 이위 주처를 삼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항상 즐겁게 아란야체 거지에서 머물러서 적정부동하기를 원하며 때로는 또 이렇게 적정처에서 고요히 이렇게 선정을 닦는 일도 필요하니까 또 일체 중생의 길이
왕도 취락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건 뭔 말인가니 서울 같은데 번잡한 도시에 살지 않고 심락 적정하여 마음이 적정한 곳에 곳을 즐겨해서 우리 사찰 제대로 된 사찰은 전부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고 깊은 산 중에 있는 게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근래는 또 포기한다고 우정 이제 깊은 복잡한 도시 속으로 이제 뛰어들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또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심락적정에서 영덕 구경하며 길이 성취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길이 일체 세간에 낙착하지 아니해서 세상 언어에 불락 원리하며 세상 언어에 항상 원리하기를 즐기하며 유독 세상 언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갖고 신문 오면 제일 먼저 보가지고 그냥 아는 체하고 누가 어떻더라 정치는 어떻게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세상 언어에 관심 있는 근데 너무 몰라도 안 되지만은 너무 아는 것도 우리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방해가 많이 돼요. 그 정력을 얼마나 소비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르는 게 좋아요. 그거는 뭐 세상에 뛰어들어서 뭐 정치를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면은 자기 분야에 좀 골몰하고 거기에 좀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에 밝아야 되는 거죠. 자기 분야에 밝으면 됩니다. 그 자기 동네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자기 혼자 다 비추려고 하면은 그게 뭐 따라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문제 내 혼자 다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30쪽짜리 등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있는 자기 동네 어귀만 잘 비춰도 그래도 자기 소임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큰 지혜의 등불이 돼서 세상을 더 널리 비추면 더욱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있는 처해 있는 그 분야에만 좀 밝으면 됩니다. 일체 중생이 더 이탐심, 탐욕을 떠난 마음을 얻어가지고서 시제 소유호대 모든 있는 바를 보시하되 심무중해하며 이 심무중해라는 말이 가끔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대개 이제 시주를 하거나 보시를 해놓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간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 거라. 내가 가끔 이제 내인데 한 번씩 걸렸다 하면 이제 그 두고두고 이제 써먹을 기회가 나는 많으니까 어떤 신도가 그 뭐 큰절에 소임을 사는데 아주 성실하게 잘 사니까 뭐 포교당이라도 하라고 해서 줬다가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또 누가 모함인지 아니면 무슨 뭐 질투심에서 했는지 또 그 시주자에게다 이제 말하니까 이 시주자는 또 어리석어 가지고 곧이곧대로 가가지고 스님 뭐 이러고 저러고 했다면요 내가 시주한 거 도로 내놓으시오 그래가지고 도로 또 찾고 내가 그 사실을 확히 아니까 이걸 여러 번 이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심무중해라. 마음의 중간에 후회함이 없어야 돼. 설사 그 내 시주를 받은 사람이 명약관화하게 무슨 좋지 아니한 그런 행적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일단 줬을 때 그걸로 끝내야 돼. 그걸로 끝내야 서로가 좋지. 그걸 뭐 남에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말 듣고 찾아가가지고 따져가지고 줬던 돈 도로 뺏어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제발 그런 일 좀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고 누가 죽어든 다짐을 받고 받아요 다짐을 받고 다짐을 받고 받아 그래서 내 도반 하나는 그래요. 어떤 신도가
봉투라도 하나 내놓으면 이게 독약이요 보약이요 딱 물어 그 자리에서 독약이면 가져가시고 그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독약이면 가져가시고 보약이면 내가 받겠어 하고 그리고 이제 다짐을 받고 받는 거야. 그 독약 되는 경우 많아요. 독약 그 먹으면 탈락. 신무 중에 마음의 중간에 후회함이 없어야 돼. 시주하면은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득 출리심하여 벗어나는 마음을 얻어서 사제가 모든 가업을 버리기를 원하며 그렇죠. 보살행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런 소소한 가업 지키고 있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 또 일체 중생이 무련심, 아낌이 없는 마음을 얻어야 돼. 그래서 상행 해시하며 항상 은혜로 베품을 행하며 해시를 행하며 또 일체 중생이 불착심을 얻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얻어가지고서 이 거가법 집에 머무는 법을 떠나며 또 일체 중생이 득 이 중고 온갖 고통 떠난 것을 얻었어. 재멸 일체 재횡 포외 일체 재앙과 횡액과 두려움 등등 그런 것을 재멸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시방 일체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해서 모든 부처님에게 받들어 베풀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왕도를 보시하는 선근회향이니 일중생으로 하여금 다 능히 제보를 차를 모든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환경 이 국토 이 사회를 청정하게 장엄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이게 상당히 기네. 잠깐 쉬었다가요.